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순천 진간장으로 간장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간장이 병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포장을 했어요. 진간장은 매주로 쓴 간장 중에서 묽은 1, 2년 된 국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년 된 중간장이 있어요. 중간장. 색깔이 중간이에요. 5년 이상 된 거를 진간장입니다. 짜지 않고, 국간장처럼 짜지 않고 감칠맛이 나는 게 진간장이에요. 매주로 만든 거예요. 이 마트에서 파는 거는 그런 전통 재래간장이 아니라 양조간장이라는 거예요. 양조간장은 특징이 매주로 간장을 만들면 된장이 안 나와요. 그냥 다 간장으로만 되는 게 양조간장이에요. 소개가 있겠죠? 제목은 프리미엄 재래식 전통 장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파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죠? 제목이 순창 재래식 진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천 재래식 진간장. 우선 볼까? 한번 새우만 이렇게 붙어있는 건 간장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따면 이거 뭐 식용유처럼 이렇게 또 있잖아요. 플라스틱 잡아 빼면 되죠. 따졌죠? 바로 오늘은 간장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 재료는 순창 재래식 진간장하고 집에 남는 야채 조금하고 국수 있잖아요. 국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국수 1인분만 만들 거거든요. 1인분은 이렇게 PT 1인분 잡는 방법은 국수를 국수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되죠. 전 뚜껑에 들어가죠. PT 콜라 뚜껑에 딱 들어가죠. 콜라 뚜껑에 다 들어가. 이게 1인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아저씨 혼자 먹을 수 있는 집에 거기 없을 때. 자, 이걸 치우고. 그리고 제가 되게 그런 걸 싫어해요. 그 뭐지? 동영상 만들 때 편집 같은 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나려고 해요. 잠시만요. 자, 양념장부터 만들게요.
순창 진간장은 한 숟갈을 넣도록 할게요. 한 숟갈. 이건 좀 커요, 숟가락이. 왜? 1인분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 깨가루 빤 거예요. 빤 거는 두 숟가락 넣을게요. 듬뿍. 두 숟가락 아니다. 한 숟가락만 넣자. 참기름이 두 숟가락이었어요. 그리고 고소한 거. 나는 깨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하나 반만 넣을게요. 이게 맞다. 이 숟가락이 좀 크다. 두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과는 조금만. 조금 넣을게요. 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단짠 단짠이니까 설탕을 한 숟가락 넣도록 할게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 다음에 간 마늘, 마늘 다진 거를 간장의 색깔이 진간장은 진합니다. 색깔이. 대신 짜지는 않아. 감칠맛이 있고 맛있다고 할까? 1인분이니까 양파 뭐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니까 썰을 때 늘려야 돼. 호박은 내가 싫어하니까 조금만 그래도 국물은 아니고 원래는 볶아서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라. 그래서 호박 이만큼 있으면 좋은데 파는 많이 넣을게요. 파. 파 넣고 그 다음에 빨간 거 당근 넣어야 되겠죠? 야채가 다 준비가 됐어요. 얘만 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물 끓이고요. 물이 끓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소금 조금 넣고 할게요. 그래야지 쫄깃쫄깃. 완벽해요. 지금 잘 끓어요. 면이 엉키지 않게, 붙지 않게 저어줄게요. 이렇게 하다가 거품이 막 끌어올라요. 조금 있으면 그때마다 물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넣으면 돼요.
나오죠? 그죠? 지금 이때 물을 이렇게 찬물을 넣는 거예요. 봤죠? 거품이 쭉 올라오죠. 1인분이라서 금세 터지는 것 같아요. 또 끓어요. 자, 그럴 때 또 넣는 거죠. 또 끓어 올라오겠죠? 그럴 때 물을 또 넣으면은 끓어오른다. 그죠? 이때 이렇게 놔요. 네 번을 채우는군요. 자. 네 번을 넣었어요. 끓어오르면 불을 껐어요. 고명을 살짝 준비하도록 할게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했던 야채들을 넣어놓을게요. 살짝만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금간만 살짝 하도록 할게요. 살짝만 볶도록 할게요. 저는 뭐 취향이니까 그 부분은 숨만 죽을 정도만. 국수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맛이 더 보이죠? 야채 볶은 냄새도 있네요.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국수예요. 오, 간장이 색깔이 완전히 비벼보도록 할게. 좀 촬영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도 하나도 안 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면도 쫀득쫀득하게 잘 삶아졌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야채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깍두기까지. 간장국수 정말 중독성이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요 재래식 간장, 재래식 간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재래식 간장인데 약간 재래식으로 제조하되 현대식 조금 맛을 가미한 그런 전통 메주로 만든 간장입니다. 요새는 이런 거 할머니가 직접 담그지 않으면 이런 거 먹기 힘들어요.